지금 여기는 세븐틴 2025 2020 팬미팅 앤디 촬영 현장인데요. 운동회 느낌으로 반반으로 핑크색과 하늘색 이렇게 해서 팀을 나눠서 세븐틴 육상대회 체육대 컨셉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막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귀엽기도 하고 조금 더 편안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모습들 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껍질이 약간 귤은 원래 말랑말랑하잖아요. 껍질이 좀 떠있고 이건 약간 오렌지 같아. 오렌지 귤까기의 달인. 전 모든 귤을 다 이렇게 깝니다. 진짜 누구나 그렇게 깔 수 있어요. 도겸 씨. 다 제가 깐 거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누가 요즘 귤을 그렇게 깝니까? 아유 진짜. 진짜 잘 깝니다. 그 연필깎기 뭔지 알죠? 연필깎기처럼 깎고 있어. 내 친구 아버지 이거 황금향 하는데 먹을래? 시켜줄까? 2만 원만 줘. 흉자가 없지. 아. 감독님이 항상 찍으시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아, 좋아요. 너무 좋다고. 13명을 다 이렇게 해주시려면 지치실만도 한데 굉장히 찍으면서 기분 좋게 촬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 고생하셨어요. 잠깐 쉬시고 승관 씨. 네. 정한 씨의 볼까 보니까 레디 액션. 서로 한번 바라보고 이제 둘 다 앞을 바라보고 떨듯이 움직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집중할 때만 하고 같이 보자 우리 다 같이. 오케이 잘하셨어요. 오케이 컷. 요 킵하고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저희 좀 비주얼. 비주얼 멤버 뽑아주셨다고. 저희는 뭐 저희가 뽑힌 회사 쪽에서 뭐 비주얼 가장 탑3를 뽑아주셨다고 말해주셨고 2020 체육대 이렇게 캐스터 해설위원회였는데요. 한번 멤버들의 소개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타이밍이 정말 좋은데 이런 케미. 한마디로 재밌는 케미. 막 처음이 너무 어렵다. 근데 킹과 제레 제노래. 제네럴 엠페로 마제스티. 킹과 제네럴 엠페로 마제스티. 프리티 뷰티풀 고저스. 프레셔스 엘레강스 럭셔리. 월드 하이타 플러스 아이돌 세븐틴과 우주 최강 결혼식 함께하는 스포츠 대축제. 어우 됐다. 오케이 도겸씨 NCT 다 쉽지 않아요. 또 쏠래? 됐다. 오케이 파이팅 하겠습니다. 원우 파이팅! 오케이 컷! 고맙습니다. 50cc 갈게요.
오늘 컨셉이 여러 가지 있어요. 차도남 디노 버전이랑 원래 디노 버전. 제가 나중에 맛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의 디노. 나는 촬영 끝나고 메이크업 지운 디노를 한번 보세요. 완전 뭐야? 그렇게 청순할 수가 없어요. 메이크업 잠깐만 내려볼게요. 뭐라고 다시 말해봐. 아 죄송합니다. 다들 잘 자고 캐럿들도 잘 자고. 이곳이 저희 세븐틴 프로젝트, SVT 클럽 했던 곳인데 이번에는 세븐틴이 아니라 세븐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블럭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근데 더 기대되는 거는 이제 어쨌든 멤버별로 컨셉이 정해져 있고 그 컨셉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그 13명이 모여서 콩트를 할 때 과연 어떤 대화들이 터져나올지가 너무너무 기대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로. 말을 타고 저 좋은 일을 달리면 언젠가 널 꿈꾸고 왔던 자유 아들은 저기 멀리 있는데 나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우리 문덕화 하잖아, 문덕화. 문덕화를 약간 그 들리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가사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해물탕에 무넣고 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라우 댄스 나대로 해가지고 나대 이러면서 약간 이런 거 어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기 커진다. 아, 좋아. 야, 잘하는데? 여기 다시 가사를 다 바꾸고 다 바꾸고 아닐 것 같아. 이렇게 약 중간중간 재밌는데 원래 돌아가야지 웃긴 거지. 아까 근데 재밌을 것 같은데? 제대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돌아가자. 진짜 뭐라고? 근데 이거 제가 좀 젊어 보여요? 막내만큼 좀 최대한 젊게 그러니까 멤버들 다른 형들은 흰색 이런 분칠도 좀 많이 했는데 저 좀 일부러 덜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VCR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지 컷만 나오고 이러면. 근데 저희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게 아, 이 기다리시는 시간도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너무 고생해 주셔가지고 너무 재밌는 또 콘텐츠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오랜만에 멤버들이랑 뭔가 꽁트식으로 찍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고요. 멤버들이랑 함께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함께 하고 싶고 되게 웃기지만 추억으로 남을 상황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70살 승관이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 예쁜 미모를 간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무슨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